김영웅, 상암 콘서트홈 라이브 클립.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 듯한 공연 스케일 보기만 해도 운부심 616% 뿜뿜 차오르는 잘생긴 얼굴만큼 실력이 핸섬한 남자 슈퍼스타 가수 이명웅의 I'm Here로 더 스타디움 콘서트 영상 홈이 공개됐다. 26일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이명웅에는 홈 라이브 클립 2024 IMHR로 더 스테이디엄 콘서트 런인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되어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환상적인 보이스로 우리들의 고막을 때테러해 그 이후 그 누구의 노래도 귀에 담고 싶지 않게 만든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감동에 젖어 3시간을 넋놓고 봤던 이명웅 2024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더 스테이디엄 콘서트 마지막 날 영상으로 이명웅이 불러준 26번째 노래로 불러준 홈 이명웅은 저는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합니다. 좋은 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를 믿고 가라며 수중전에 강한 자신만 따라오면 된다는 메시지로 영웅 시대를 다독이는 임 대장의 품에 꽤나 어른스러웠고 쏟아지는 빗줄기는 하늘이 자신을 위해 내려준 특수효과라 말하며 오히려 비가 내려주어 습도로 목이 촉촉해 컨디션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명웅의 대범함에 감동받아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명웅 가수의 마인드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화려한 조명과 색깔에 따라 바뀌는 전의 얼굴 이명웅은 반주를 뚫고 나오는 보이스와 어둠을 뚫고 반짝이는 하늘색의 별빛들이 촘촘히 박힌 밤하늘을 비추며 영웅시대 소리 질러 예예라는 이명웅의 한마디에 심장 소리 난리 난 건행국 소녀들의 환호는 우주를 뚫고 나갔다. 쓸쓸한 거리에 외로움이 더 쌓이고 첫 소절이 시작되자 눈앞에 펼쳐진 이명웅의 무대를 에워싼 야광 옷을 입은 댄서들과 얼마나 연습한 건지 디테일한 손동작까지 합을 맞췄으며 이명웅 콘서트 아니면 구현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화려한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는 듯한 장엄한 아름다운 블랙홀 같은 영상미는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으로 데려다 놓은 것만 같이 또다시 두근두근 심정이 요동친다. 댄스 챌린지 구간에서는 노트북을 허리에 끼고 에라 모르겠다 한 손과 발을 앞으로 뻗으며 흥에 취해 넥다 같이 춤을 추며 즐겼던 공연이 아닐 수 없다. 옆에 다른 기자들이 쳐다봤지만 전혀 창피하지 않았고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무대를 보면서 실전처럼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고 연습에 연습을 기하며 만들어낸 황홀하고 완벽한 무대 그 수고로움에 그 애씀에 비실비실 눈물이 새어나왔다. 엄청난 에너지와 몰입감이 필요했지만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 연출이 상한 벌을 꽉 채우고도 남는 그런 에너지를 영웅시대에게 전해준 이명웅의 첫 스타디움 공연은 우리나라 대중가수 공연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새로운 롤모델이 될 공연이 될 것이다. 온몸을 적시고 얼굴로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닦아내며 빗속에서 노래하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이명웅의 호명상을 본 팬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나도 저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 또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날의 환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의 감동이 느껴지고 그립고 이명웅 보고 싶어요.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이명웅 비가 와도 촉촉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노래는 감동입니다. 춤과 가창력 최고의 가수 이명웅 넘사벽이죠. 역대급 스케일 곡마다 각자 다른 조명이랑 연출까지 신경 쓴 게 느껴졌어요 등으로 댓글을 달며 그날의 감동받은 마음을 또한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든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이 스크린에 눈부시게 기록될 이명웅 I'm Here로 더 스타디움은 오는 8월 28일 전국 CGV를 통해 영화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더 스테이디엄 1로 개봉될 예정이며 이명웅은 TVN 삼시세끼에 이어 JTBC 뭉쳐야 찬다 3 출연을 알리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이명웅은 395,817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174주 연속 1위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2위 이찬원 152,537표,
와 득표수가 2.5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결과였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이명웅은 가장 많은 3만 9,090개를 받았다. 이어 이찬원 1만 4,584개, 영탁 4,623개, 송가인 1,843개, 황영웅 1,668개, 지민 1,523개, 이병찬 1,275개, 지인 1,059개, 박창근 974개, 슈가 923개 순으로 좋아요 수를 기록했다. 이명웅은 데뷔 전 시절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온갖 아르바이트와 각종 오디션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버스킹과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력했던 가수이다. 무명이 길었던 그는 2016년 7월 홍대 트로트 영웅으로 SBS 판타스틱 듀오 가수 이수영 편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먹혔던 아나운서 전현무는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인간 문화재라고 실력을 극찬을 했다. 이후 이명웅은 소속사 물고기 뮤직 대표 신정훈과 만나 2016년 8월 디지털 싱글 미워요와 소나기를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 이명웅은 2017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도 출연했으며 대자부활전 포함 3번의 도전을 거듭하며 8번의 경연 최다 출연이란 명예를 안았고 5연승을 이뤄내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2020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는 2020년 1월 2일 TV 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여 전체 득표수의 2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초대진을 차지하며 우승했다. 현재 이명웅은 대한민국 솔로 가수 중 최고의 가수로 등극했다. 2022년 5월 발매된 이명웅의 정규 앨범 인스턴트 메시징 헤런인 하루에 약 94만 장. 초동 114만 장이 판매되어 소로 가수 초동 판매 역대 1위를 달성했고 국내 음원 플랫폼에서 솔로 가수 최초로 누적 100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다이아 클럽에 들어가기도 했다. 음원뿐만 아니라 예능 쪽에서도 핫하다. 17일이 채널 예능 한끗 차이 사이코멘터리 기자간담회에서 조서윤 PD는 이명웅을 출연시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명웅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그는 영화 인 옥토버의 주연 배우로 스크린에도 데뷔하며 국내 주요화 돼서 영화 부문 1위를 이끌기도 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